자, 나이 들수록 중요한 치아 건강. 이 치아가 건강해야 씹고 뜯고 맛보고 즐길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하지만 어릴 때 유치가 빠지고 영구치가 나면 이거 하나로 말 그대로 평생 써야 되는데 문제는 충치. 뭐 사실 요즘 임플란트 기술이 좋아졌다고는 하지만 값비싼 시술 비용이 들소리의 공포감까지 이 치과 치료는 누구에게나 너무나 험난하고 고통스럽죠. 진짜 고통스러워요. 진짜. 지난주에 치과 갔다 왔거든요. 네. 써니가 생겨가지고 치료하고 왔는데 아우 그 뻔히 안 아플 거 알면서도 너무 아픈 거예요. 소리만 들으면 그 의자 자체가 너무 싫지 않아? 아우. 근데 사실 인간의 오복 중에 하나가 치아다. 그죠. 이런 말이 있을 정도로 중요한 우리 또 기관 아니겠습니까? 그렇습니다. 공감합니다, 진짜. 자, 그런데 이 머지않아 치과 치료에 대한 두려움과 공포에서 해방되는 시대가 올 겁니다. 진짜? 2017년 영국 치의학연구소의 연구진의 충격적인 발표. 치아도 자가 재생할 수 있습니다. 이 비법으로 치아를 다시 자라나게 하는 데 성공했습니다. 심는 게 아니라 자라난다고요? 성장기가 끝났는데? 자, 한번 들어보시죠. 자, 치아 재생의 비법은 티데글루십이란 약물인데요. 치아의 썩은 부분을 도려낸 뒤 이 티데글루십을 투입을 하게 되면 치아의 줄기세포를 자극해 새로운 상아질이 생성. 우와. 즉, 인공치아인 임플란트를 할 필요가 없이 약물을 통해 본인의 치아, 내 치아가 스스로 자라나 자가 치료되는 겁니다. 이거 대박이다. 오, 되기만 하면 정말 최고인데? 실제로 연구진이 동물 실험을 한 결과 비어있는 치아 부위에 티데글루십 약물을 투여한 뒤 단 6주 만에 단단한 상아질 조직이 새롭게 자라나는데요. 좌측은 신경이 드러날 정도로 이 손상이 됐지만 우측을 보면 이 뽀얗게 손상 부위에 치아가 올라와 있는 거 보이시죠? 근데 중요한 건 내 치아가 다시 자란다는 점입니다. 이게 매력적이에요. 이게 매력적인데? 자, 자가 치아 재생이란 기적 같은 가능성을 제시한 티데글루십 약물 치료법. 현재 후속 연구 중으로 이 상용화되기까지는 시간이 좀 걸리겠지만요. 머지않아 복잡하고 오래 걸리고 무엇보다 고통스러웠던 과정 없이 치과 치료를 받는 시대가 열리길 기대하겠습니다. 내가 뭐라고 했지? 돌아서면 깜빡깜빡. 망각의 늪에 빠지는 순간 내려야 할 곳을 지나쳐 버스에서 잘못 내렸을 때 여긴 어디? 난 누구? 순간적으로 혼란스러울 때 한 번쯤 있으실 텐데요. 이렇게 가끔 우리의 뇌가 버벅거릴 때 뇌도 업데이트가 가능하다면 얼마나 좋을까요? 그런데 그런 시대가 얼마 남지 않았다고 합니다. 뇌를 업데이트한다? 아니 뭐 우리 뇌가 컴퓨터도 아니고 운영체제를 바꾸는 게 말이 됩니까? 자, 환경 변화에 적응하기 위해서는 학습된 기억을 상황에 따라 적절하게 응용하는 능력, 즉 인지적 유연성이 중요합니다. 예를 들면 앞서 얘기했듯이 버스에서 잘못 내렸거나 매일 지하철을 타고 같은 경로로 출근하는데 갑작스럽게 공사 등으로 원래 가던 경로로 못 갔을 때 그동안 학습한 것을 응용해서 뭐 택시나 뭐 다른 버스를 이용하거나 혹은 환승을 해서 새로운 경로를 찾는 것도 인지적 유연성에 의한 겁니다. 이 인지적 유연성이 떨어져서 학습했던 기억을 응용하지 못하고 판단을 적절히 하지 못할 때 우리는 우리의 뇌가 고장났다고 느끼는 건데요. 그동안은 이 인지적 유연성을 형성하는 물질이 어디서 분비되는지 어떤 과정을 거쳐 만들어지는지 정확히 밝혀지지 않았는데요. 최근 국내 한 연구팀이 우리 뇌에서 인지적 유연성을 형성하는 과정을 밝혀냈습니다. 기억을 담당하는 뇌 영역인 해마에 있는 별세포가 유연한 기억을 형성하는 물질을 생성할 뿐 아니라 주변의 여러 정보 회로를 통합, 조절해 인지적 유연성을 형성시킨다는 것을 발견한 건데요. 인지적 유연성이 감소하는 조현병, 자폐증, 초기 치매와 같은 뇌질환의 치료의 초석이 만들어졌다는 뜻입니다. 장기적으로는 뇌 업데이트도 가능하다는 얘기고요. 치료가 불가능하다고 여겼던 영역의 획기적인 어떤 네. 개발인데 사실 그 육체 건강 우리가 늘 얘기하지만 정신 건강이 정말 요즘처럼 중요할 때가 없지 않습니까? 현대사회 될수록 치료가 어려웠던 뇌질환 치료는 사실 되게 요원하다고 생각이 들었는데 그 초석이 만들어졌다니까 굉장히 기대가 되네요. 네. 가까운 미래에는 육체도 튼튼, 정신도 튼튼 두 가지 건강 밸런스를 골고루 갖출 수 있길 기대합니다. 우리가 아플 때 찾게 되는 알약. 하지만 같은 두통약을 먹더라도 어떤 사람은 효과가 없는 경우도 있고 또 어떤 사람은 부작용을 호소하기도 하는데요. 맞아, 맞아.
그래서 저 아는 분은 두통일 때 우리가 흔히 먹는 그 약을 안 먹더라고요. 아무 효과가 없다고. 아. 그래서 그 성분을 읽어보고 다른 두통약을 사 먹더라고요. 네, 그거 있더라고요, 진짜. 그러니까 그 약들이 듣는 사람이 있고 안 듣는 사람이 있긴 있어요, 있는 것 같아요. 있어요. 네. 그 제약회사 공장에서 이제 다량으로 제조하기 때문에 사실 개개인 맞춤형으로 만들 수는 없잖아요. 네. 자, 그런데 말입니다. 이제는 알약도 맞춤형 처방이 되는 시대가 찾아왔습니다. 바로 3D 프린터로 알약을 제조하는 기술이 개발된 겁니다. 아, 3D 프린터는 도대체 못 만드는 게 뭐야? 또 다 만들 수 있네요, 이거. 집도 만들고. 아, 약을 만들어요, 이걸로? 그렇습니다. 실제로 미국의 한 제약회사에서 최초로 3D 프린팅 기술을 활용해 발작 장애 치료용 알약을 제조, FDA의 승인을 받고 2016년 4월 출시했는데요. 그동안 의사들은 제약회사에서 정한 약 용량에 따라 처방해야 됐지만, 3D 프린팅 기술을 활용한다면 환자 상태에 맞춰 나노 단위의 정확한 용량으로 약을 제조할 수 있습니다. 앞으로 3D 프린팅 방식을 활용한다면 환자 상태에 맞춰서 딱 필요한 용량만큼 약을 제조, 환자 맞춤형으로 치료가 가능하게 된 건데요. 그러니까 내 몸에 맞는 내 전용 두통약이 만들어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용량을 아주 세세하게 조절할 수 있다는 뜻인가 보네요. 타겟이 가능한 거죠. 뿐만 아니라 3D 프린터로 만들어진 이 알약은 약 분말과 수용성 액체를 번갈아 뿌리면서 가루를 층층이 쌓아 올리는 일명 집도즈 방식으로 제조. 가루 사이에 작은 공기 구멍들이 많아서 물이 조금만 닿아도 쉽게 녹을 수 있기 때문에 약효가 빨리 나타나고 또 알약을 삼키기 힘든 사람들도 손쉽게 복용할 수 있습니다. 네, 최초의 3D 프린팅 알약 개발 이후 영국에 있는 제약회사에서도 환자 맞춤형 알약을 생산, 임상시험을 진행하고 있고요. 우리나라 또한 지난해부터 3D 프린팅 알약 개발에 돌입했다고 하는데요. 앞으로 펼쳐질 무궁무진한 의약품의 세계, 더욱 건강하게 약을 복용할 수 있는 날이 곧 찾아오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기자님들 기억나십니까? 우리 1회 때, 그때만 해도 우리 지금보다 좀 젊고 건강했어. 어렸네. 오상진 어린 거 봐. 나 진짜 어리다. 대학생이네. 애기다. 나 돌아갈래. 아니, 전 기자 머리는 번개 스타일인가요? 근데 저때 벤자민 버튼이고 저때 더 늙어 보이는데. 네. 똑같네. 저때는 30대였네. 40대. 제가요? 40 넘어 나왔죠. 저때도 부록이었어요? 피하고 싶어도 사실 피할 수 없는 게 노화입니다. 그죠. 노화를 막을 수만 있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아유, 그 수많은 권력자들이 얼마나 그걸 막기 위해 노력했습니까? 진시황도 그렇고요. 아, 하지만 늦출 수는 있죠. 그래요? 오늘 특집은 초심 특집 1탄입니다. 몸도 마음도 초심으로 돌아갈 수 있는 회춘 비법을 취재했습니다. 그런 게 있어요? 그렇습니다. 숨 쉬는 것만으로 젊어질 수 있다면 믿어지시겠습니까? 만인의 꿈인 회춘 비법, 바로 고압 산소 치료법입니다. 주로 일산화탄소 중독 환자, 잠수병 환자들, 운동선수들이 받는 치료법인데요. 고압산소장치 안에 들어가서 호흡기를 착용한 뒤 2기압의 100% 산소를 흡입하는 치료법입니다. 2020년 이스라엘 공동연구진은 만 64세 이상의 건강한 노인 35명을 대상으로 매일 90일간 고압산소 치료를 진행한 결과 단순히 노화를 방지하는 것에 그치지 않고요. 회춘하는 효과를 확인했다고 합니다. 저 비용 어떻게 되나요? 비용. 비용이요? 네, 비용. 비용은 잠시 뒤에 알려드리겠습니다. 아니, 근데 믿기질 않는데 이게 어떤 원리인 거예요? 자, 원리를 설명해드릴게요. 회춘의 핵심 키는 바로 많이 들어보셨죠? 텔로미어. 이 텔로미어는 DNA 끝에 있는 입자로 노화가 진행될수록 텔로미어의 길이 역시 짧아집니다. 일명 세포 타이머라 불리는데요. 그래서 그간 많은 과학자들이 생명 연장을 위해서 이 텔로미어의 길이를 늘리는데 수없이 노력해왔습니다. 그런데 고압 산소 치료를 받은 노인들의 텔로미어 길이가 약 20%에서 최대 38%나 증가. 연구진에 따르면 이 정도로 텔로미어가 늘어난 건 생체 세포가 마치 25년 전으로 되돌아간 수준이라고 합니다. 25년이면 저건 다시 20대 중반이 되는 건데 너무 좋은데. 뻥친다. 30대잖아요. 몇 살인 줄 아는 거야, 내가? 65세 아니었구나. 뿐만 아니라 노화세포 역시 최대 37%나 감소. 그리고 참가자의 주의력과 정보 처리 속도, 행동 기능 능력이 향상되는 등, 즉 고압 산소 치료, 그러니까
산소를 들이마셔 숨쉬는 것만으로도 단순히 노화를 늦추는 게 아니라 생체 시기를 거꾸로 되돌려 회춘한 효과를 확인하는 겁니다. 이는 생명 연장 기술을 향해 한 발짝 더 가까이 내딛은 거라고 할 수 있겠죠. 근데 어찌 됐건 저 원리라면 우리가 평소에 그냥 마시는 공기도 좀 신경 쓸 필요 있겠네요. 그렇죠. 그 뭐 산에 가서 좋은 공기 마시는 게 다 네. 일리가 있는 겁니다. 자, 생체 시기를 거꾸로 돌리는 신개념 고압 산소 치료법 부디 꼭 상용화돼서요. 오래오래 건강하게 여러분과 501회, 1001회, 2001회까지 함께하고 싶습니다. 아, 그럼요. 제발. 세계 최대 포털 사이트 G사는 2013년 노화 방지 연구소를 설립, 그리고 2018년에 드디어 생명 연장 프로젝트의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인간 수명 500년을 실현해줄 열쇠를 드디어 찾았습니다. 아니, 500년은 좀 과장이 심한 거 아닙니까? 아, 아니 뭐 그렇게 발표를 했어요, 공식적으로. 뭐 어떤 기술인데 그게 되는 거죠? 저 정도면 유전자를 개발했다는 수준일 텐데. 아하. 자, 인간의 노화를 막고 생명을 연장할 비밀의 열쇠는 바로 이것입니다. 얘 뭐 쥐야? 뭐 바다사자야? 뭐 표범 뭐예요, 이게? 처음 보는 동물이시죠? 응. 주름이 많은데, 일단. 자, 여러분. 저 존재, 평범한 생쥐관입니다. 이 동물의 정체는 설치류 중 최장수하는 벌거숭이 두더지쥐. 자, 같은 몸집의 생쥐는 평균 수명이 3년이 채 안 되지만 이 벌거숭이 두더지쥐의 평균 수명은 무려 32년. 오. 10배 넘게 오래 생존하는 건데요. 사람 나이로 치면 800세 이상을 사는 거라고. 800세. 그러면 저 녀석의 장수 비법을 우리가 배우자는 겁니까? 아, 근데 수명 자체가 놀랍지 않아요? 정말 비슷한 동물들 다 3년 뭐 내외로 사는데 그 훨씬 뛰어넘는 32년을 사는 거예요. 진짜 오래 살긴 오래 산다. 설치류 치고는 진짜, 엄청난 네. 800세래잖아, 인간으로. 자, 아직 놀라게 된 일입니다. 단순히 오래 사는 것만이 아닌데요. 이 G사 노화방지연구소의 과학자 로셀 버펜스타인이 3천여 마리의 벌거숭이 두더지 쥐 일생을 관찰해본 결과 벌거숭이 두더지 쥐는 죽을 때까지 거의 늙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자, 세월 앞에 장사 없다라는 말이 있듯 보통 나이가 들면 몸도 저곳이 아프기 시작하면서 사망 위험률이 높아지는 게 일반적인데요. 벌거숭이 두더지 쥐는 어릴 때 나이가 들어도 사망 위험률이 그대로 유지. 그러니까 죽을 때까지 노화가 찾아오지 않는다는 겁니다. 자, 게다가 또 다른 연구에 따르면 거의 암에도 걸리지 않고 산소 없이도 18분을 끄떡없이 버틸 수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기능은 들을 때마다 되게 좋네요. 아니, 이게 단순히 수명이 긴 거가 부러운 게 아니라 어쨌든 그 수명, 짧잖은 그 수명 동안 건강하게 산다는 게 진짜 부러운 거잖아요. 그렇죠. 건강 수명을 따로 계산하기도 하잖아요. 그렇죠. 뭐 어떻게 그렇게 사는 건가요, 얘는? 자, 벌거숭이 두더지 쥐가 건강하게 오래 살 수 있는 비결은 체내 아주 특수한 단백질에 있었는데요. 이 손상된 DNA를 빠르게 회복시키는 샤프롱 단백질이 다른 동물보다 월등히 많았던 겁니다. 따라서 이 같은 연구를 바탕으로 G사의 노화방지연구소는 벌거숭이 두더지쥐의 유전자 해독 프로젝트를 진행, 노화방지 치료제를 개발하겠다는 목표를 세우고 연구 중이라고 합니다. 자, 인간의 오랜 염원인 무병장수의 꿈, 조만간 이 꿈을 이룰 수 있는 날이 오지 않을까요? 알츠하이머는 아직까지 확실한 치료제가 없습니다. 그래서 세계 각국에서 알츠하이머 치료제 개발을 위한 연구를 이어가고 있는데요. 그런데 2021년 12월 국내 연구진에 의해 약물 없이 알츠하이머를 치료할 수 있는 새로운 기술을 개발해서 기대를 모으고 있습니다. 정말요? 네. 아, 예방이 아니라 치료를 한다고? 치료! 핵심은 바로 초음파입니다. 오. 다들 뭐 허리 아플 때, 발목 삐었을 때 초음파 물리치료 받아보셨죠? 네. 많이 받으시잖아요. 네. 네. 그런데 이 초음파로 뇌를 자극해서 알츠하이머를 치료하는 겁니다. 아니, 말도 안 돼. 그 치료가 된다고요? 초음파로 치매 알츠하이머가 치료된다니까. 이건 파격적이다. 됩니다. 알츠하이머는 독성 단백질인 아밀로이드 베타가 뇌 조직에 쌓이며 생기는 질환입니다. 초음파로 이 독성 물질 양을 약물 없이 감소시키는 겁니다. 연구진은 알츠하이머에 걸린 실험용 쥐의 뇌에 하루에 2시간씩 2주간 꾸준히 40Hz 주파수의 초음파로 자극했더니 생쥐의 뇌 안에 있는 아밀로이드 베타 수치가 감소했다고 밝혔는데요. 치매에 걸리면 뇌의 기능이 퇴화하잖아요. 그런데 이 초음파 치료법은 오히려 뇌파가 증가해서
뇌의 기능이 향상되는 데다가 부작용까지 거의 없다고 합니다. 부작용도 없어요? 없어요. 그치, 뭐 건드리는 게 없는데. 와... 그러니까 원인 물질을 제거, 딱 타겟팅해서 한다는 거잖아요. 그러네. 그동안 세계 곳곳에 많은 연구진이 뇌의 아밀로이드 베타 축적을 차단하는 치료제 개발을 위해 노력했습니다. 하지만 큰 진전을 보이지 못하는 상황이었는데요. 초음파 치료법은 약물 치료의 한계를 넘어선 비교적 안전한 치료법이에요. 임상적 활용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연구팀은 초음파 치료법을 알츠하이머 환자에게 임상시험을 거쳐 효능이 확인되면 빠른 시일 내에 활용될 수 있도록 추가 연구를 진행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자, 여러분, 돈이 아무리 많아도 몸이 아프고 단명하면 뭔 소용입니까? 안 되지. 아니, 무소불위의 권력자였던 진시황, 평생을 찾아 헤맨 불로장수의 꿈. 그래서 이번엔 2021년 기준으로 무려 순자산 약 239조 원을 기록한 세계 최고의 갑부 전 아마비 CEO 제프 베이조스가 투자 중인 생명 연장 프로젝트를 준비했습니다. 사실 뭐 죽을 때 돈 싸들고 가는 게 아니니까. 그럼요. 우리가 있을 때 좀 건강해야 되거든요. 맞습니다. 건강하게 오래 살아야죠. 오히려 저런 분들이 이제 투자를 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것 때문에 좋은 기술과 의료 뭐 약물들이 나온다면 전 인류에 또 혜택이 되는 거니까. 맞습니다. 너무 궁금하네요. 자, 우선 2021년 7월 제프 베이조스는 아마비 주주들에게 보낸 퇴임사에서 생명체가 죽음을 피해 움직이지 않으면 자율적인 존재로 더는 존재하지 않게 될 겁니다. 그러던 2021년 9월에 들려온 소식. 세계 최고 갑부의 관심사는 불로장생. 제프 베이조스 스타트업에 수백만 달러 투자. 제프 베이조스가 유전자 리프로그래밍 스타트업 알토스피스에 수십억 원을 투자했다는 것입니다. 유전자 리프로그래밍이 뭐예요? 자, 유전자 리프로그래밍은요, 쉽게 말해서 노화된 세포를 젊은 세포로 되돌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제프 베이조스는 회춘하는 기술 연구에 투자한 겁니다. 또 20살로 돌아갈 수 있는 거예요? 그럼요. 바꾸면 돼요. 오. 근데 죽음이라는 건 누구에게나 평등하게 다가오잖아요. 맞습니다. 예, 수명은 어쩔 수 없는 건데 근데 이거를 되돌린다. 몸도 다시 회춘한다. 그렇죠. 야, 이게 가능하면 세상을 사는 어떤 기준 자체가 완전히 뒤바뀔 것 같아요. 그렇죠. 사실 20세기 중반만 해도 노화, 이 세포 변화는 되돌릴 수 없다고 여겼습니다. 그런데 2007년 일본 교토대 세포연구소 소장인 시냐 야마나카 박사가 유도 만능 줄기세포를 발견, 그 공로로 2012년 노벨 생리학 의학상까지 수상했습니다. 이처럼 항노화 연구의 권위자인 시냐 야마나카 박사가 제프 베이조스가 투자한 알토스피스의 과학자문위원회 의장을 맡았고요. 생명연장의 꿈을 위해서 우리 인간이 다시 젊어지기 위해 한창 연구 중이라고 합니다. 아니 뭐 제프 베이조스쯤 되는 사람이니까 어쨌거나 가능성을 봤으니까 투자하지 않았겠어요? 그럼요.